백중, 49일 동안 기도를 하신다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 이 기간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백중이라고 하면 뭐 쉽습니다. 뭐 부처님 제자 중에 뭐 목련존자라는 분이 뭐 오늘 자기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뭐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어머님을 이렇게 구제해 주는 뭐 이런 이야기 뭐한 번씩은 들어보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의미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뭐 건져주거나 뭐 구해준다거나 이런 일도 있겠지만 내가 이그 구해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뭐 천도제도 지내고 또이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 조상이 뭐잘 이렇게 돼야 나도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쉽게 분명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내가 너무 과하게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면은 아주 훌륭한 천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뭐 가지려고 뭐 노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란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이 좋은 것만 이렇게 바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그렇게 이로운 마음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잘나서 잘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안 됐을 때만 이제 뭐 조상을 탓하거나 뭐 남을 탓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도 분명히 내가 잘해서 잘된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된건 역시도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면 스스로가 이 지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문을 열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누구나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아시고 끊임없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지만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뭐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뭐잘안 되는 이런 건 역시도 다 내가 만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이 하루를 아니면 늘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보다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중이기도 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가면 이 야마왕이라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은 이 업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해서 뭐 천상에도 태어나고 뭐 극락에도 태어날 수 있고 뭐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뭐 축생의 몸, 뭐 아기 지옥 뭐 이런 식의 몸을 계속 받으면서 뭐 윤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이 집착이라는 것, 그리고 분노라는 것,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라는 것,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런 것이라는 구름에 가려서 우리가 이 거룩한 가르침을 늘 듣고도 계속 이렇게 악업에 빠지고 또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에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지옥에 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그런 의미와 다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뭐 지옥이다, 뭐 극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들, 그리고 굳이 말해서 뭐 축생이라는 뭐 이런 어리석음이라든 아니면 뭐 악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집착을 안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집착을 또 빼앗으면 또 어찌 보면 또 삶이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얼마만큼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 헤매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스스로가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왕이라는 사람이 이 중생들이 이렇게 지옥에 오면 이렇게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지옥에 왔냐? 너 살면서 중생으로 태어나서 왜 지옥에 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살면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만나고 또 불보살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왜 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불보살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마왕이 말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이 생도병사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을 봤느냐? 그럼 사람들이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능든 것을 봤느냐? 그러면 당연히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드는 것을 봤냐? 아니면 내가 병들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 지옥에 온 중생들은 당연히 병든 것도 봤다. 그럼 죽음을 봤냐? 당연히 이 죽음까지도 봤다. 근데 왜 불보살님을 만난 적이 없냐? 라고 이렇게 역으로 되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아니면 이 세계가 어찌 보면 이 불보살님들의 화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고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내 일상에서 펼쳐져 있는 부처님들, 아니면 보살님들을 보면서도 아,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생도병사만 가지고 잘 설명을 해봐도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태어난다, 사람이 아무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보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뭐 병이 올 수도 있고 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면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도 아,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집착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백중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뭐 그런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늘 극락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늘 지옥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들을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리고 늘 욕심을 내고 잘난 체를 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앞에 가서 기가 죽고,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변하고, 아무리 내가 집착을 하려고 해도, 집착을 하고 사랑을 해도 분명히 변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집착이 만들어지고, 또 안 되는 것을 내 위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떠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또 굳이 말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하지 않는, 어둡지 않아서 늘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가고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걸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싫다,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을 만들고 또 지옥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윤회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뭐 지옥아귀, 축생, 뭐 아수라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육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도에서 벗어난 존재가 붙다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이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 이 백중을 계기로 또 이런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가서 야마왕이 묻거든 나는 꼭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답을,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한다라면 절대로 지옥이라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가는 일은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냥 절에 이렇게 다녀서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바뀌어 나가면 됩니다.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짜증을 낸다거나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마음들은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뭐 살아온 게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뭐 생로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배움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마저도 버리고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은 이번 이 백중을 계기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야마왕이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그냥 지은 업대로 가보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이 받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일들을 내 스스로가 잘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아주 고통스럽고 뭐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뭐 형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로 지금부터라도 잘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야마왕의 신문을 받는 뭐 이런 일까지도 우리가 당연히 없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이러한 일을 본인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좀 이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적게 하면서도 이 내 의사라고 하는 아니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뭐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님들 그렇게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불자님들께서도 이번 백중을 계기로 이런 일들을 좀 내일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훨씬 더 값진 그런 이 본인들의 삶 아니면 이 신앙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